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번 해보자. 요거를 이쁘게 쓰고,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아. 유튜브 Y를 포인트를 주고, 역사 노트 필기. 글씨는요, 계속 잘 쓰면 돼요. 하나하나. 좀잘못쓸 수도 있는데, 전체 필기만 잘하면 돼요. 역사 노트. 어우, 글씨가 부들부들 떨려요. 필기. 잘안 나오네. 악필규정. 정자체. 구강. 이게 좀 달았네요. 그치?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고구려를 필기할 거예요. 고구려를 필기하는데, 노트를 반을 나눠서 할 거거든요. 한번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거의 갔어요. 눈대중으로 노트를 반을 나눴어요. 이렇게 다녔어요. 자, 고구려예요. 여기는 고구려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구려 얘기만 쓸 거예요. 제목은 뭐 지금 달지 않을게요. 건국은요. 돋았어. B.C.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37년 전에 고구려를 만들었어요. 누가 부여? 부여 계통, 부여 사람들이에요. 부여 계통의 이주민과 더하기 누가? 압록강 유역, 이거 먼지가 묻어 있네요. 압록강 유역, 토착민이라고 토착민하고 원주민하고 무슨 상관? 이걸 여기다 못쓴 사람은 안 돼요. 열렬하게 썼는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졸본 지방에서, 저기가 졸본 지방에서 졸본 지방에서 지방에서 압록강, 아, 이상해. 꺾었어. 중류에, 어디? 국내성으로, 국내성. 의로로 할까? 의로천도? 의로천도에서. 1세기 초에 1세기 초에 센츄리죠. 고주목만 써놓을까?
구주몽이 만들었죠. 일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태조왕. 삐딱딱하네. 육대왕이에요. 육대왕. 이 가로육은 육대왕이에요. 우리 태조왕이 한 일은 글씨가 잘안 나와. 태조왕은 바른 자세로 한번 써보세요. 자세가. 이 선생님이 쓰는 자세가 되게 어려운 자세예요, 이게. 태조왕은 뭐를 했냐면, 옥좌를 정복함. 옥좌 정복. 막 잉크가 막 튀어. 요동도 옥조를 정복한 다음에 요동 지방으로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꾀함. 고주몽, 태조왕, 태조왕은 옥좌를 정복했다.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꾀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왕, 고국천왕을 쓸게요. 고국천왕은 구대왕, 가로치고 구, 고국천왕. 5부로 바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필기 하나. 5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각도 주고. 아, 이거 개념 없이 좋네요. 5부를 가로치고 부족적이라고 쓸게요. 부족적 성격의 5부로 바꿨거든. 그 5부는 행정적 성격이에요. 행정적 성격이 5로 바꿨어요.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있는 중부, 뭐 북부, 뭐 이런 식으로. 국천왕은 5부를 5부로 개편했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 너무 많네. 써보자. 왕위의 그 다음에 왕이, 우리 고국천왕은 5부로 개편하고 왕위의 부사, 지 아들한테 물려줬다라는 거지, 왕위를. 그럼 그 전까지는 안된 거네. 자, 그 다음에 미천왕이 있어. 미천왕은 15대왕이고요. 한 나라에서 만든, 그지? 군과 현을 설치했지. 고조선을 먹고. 그것의 이름이 낭랑군. 낭랑군. 낭랑군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멸망시킴. 아, 글씨가 잘안 나오네, 오늘. 그 다음에 16대왕, 고국천왕하고 비슷해.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은 16대왕이 되겠습니다. 전 전연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현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당. 수도죠. 국내성 함락. 저 글자가 7자, 12자였거든요. 12자인데 12, 15자를 써야 되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올릴까? 근추구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야. 수도 털리고 왕 죽고. 이건 또 평양성은 뭐 되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역시잖아요, 그죠? 응? 제2의 도시 정도 되는 곳인데, 부산 같은 데인데, 지금 서울 말고. 서울 털리고, 부산 털리고, 왕 죽고. 이거는 완전히,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이 나오겠지. 그게 소스림왕이. 소스림. 왕이 17대 왕. 이 사람이 되게 잘한 거지. 나라가 지금 막 개판이잖아요. 그지? 완전 개판인데 이걸 살려. 율령반포. 율과령의 율령. 형법하고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령을 이런 거는 왕권 강화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통치 조직, 통치 조직이 체제를 정비. 또 소수림왕은 외울게 전진, 전진. 아까 전연은 나왔죠? 이번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유교를 가리키는 태학을 만들어요. 태학 설립. 유학을 가리키는. 아, 소스림왕은 불교도 받아들였고 태학도 만들고 율령반부. 그치? 개판이 된 나라를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요, 행정구역을 수도를 5부로 나누고요. 아까 그치, 행정구역을 고국천황 때 5부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것도 같이 나올 건데, 다른 나라 것도 같은 형식으로 할 거예요. 앞에가 5부는 중앙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또 지방도 5부로 나눴어요. 수도도 5부, 이거 앞에 있는 건 수도고 뒤에 있는 건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등급은 수상 이름이 대대로예요. 5부고 대대로가 수상이고요. 대대로 이하, 그 대대로 밑으로 12여 등급이에요. 10등급이 아니라 12여 등급이에요. 왔다 갔다 했나 보지? 11개였다가, 10개였다가, 12개였다가, 10개였다가, 막 이랬나? 자, 그 다음에, 귀족 대표자 회의의 이름은, 제가 회의예요. 제가 회의만 쓸게요. 아, 수도는 5부고 지방은 5부로 나눴고 대대로 이하의 12여 등급이 관리 등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 대표자 회의,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회의가 결정한 데가 제가 회의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왕들을 넘어갈게요. 광개토대왕 볼게요. 광개토대왕은 19대왕.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한강 이북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은요, 원래 여기다 쓰면 좋겠죠. 그럼 양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쓸 거예요. 신라의 침입한, 왜? 얘네들은 아직 왜야, 그냥 왜. 왜를 격퇴합니다. 온 김에 또 괜히 그 옆에 있는 금관가야를 쳤나 봐요. 금관가야. 의 세력을 약화 시킴. 광개토대왕은 세셔가지고요. 우리 아까 전연이 있었고 전진이 있었는데 이제 후연이 나와요. 후연을 공격한 누가 광개토대왕이 후연을 공격. 그다음에 동부여, 부여가 아니라 동부여. 그다음에 숙신, 정복.
라고 동부여랑 숙씨는 정복해버리고 후여는 공격해.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하셔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호를 사용하죠.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사용. 어떤 연호야? 영락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영락.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나왔으니까 장수왕이 20대왕이겠죠? 아들인 거 알죠? 장수왕 가로치고 20. 이거 외우면 좋아요. 19대왕, 20대왕. 장수왕은 20대왕입니다. 아빠가 다 싸우니까 장수왕은 이제 위에 동네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요. 남조. 남조, 북조와 각각 교류해요.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우리 어디서 살았었지? 국내성이었잖아요. 좁은 지방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오잖아요. 그죠? 평양으로 천도. 평양 천도 누가? 장수왕이. 이거는 427년이에요. 427년에 왜 천도를 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귀족 세력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우리 수도로 옮길 때는 거의 이 목적이 제일 많아요. 응? 자의로 옮길 때는 이 목적이 제일 많아요. 알았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천도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배웠던 거,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또 해요. 남진 정책. 밑으로 내려오는 거 밑에 백제랑 신라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뭐를 해? 나제 동맹을 맺어. 나제 동맹. 433년. 두고 눌지왕하고 비유왕. 신라의 눌지왕이랑 그죠? 신라가 먼저니까 눌지왕, 백제, 비유왕. 그다음에 문화를 잠깐 볼게요. 고구려의 문화는 도교의 흔적은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 이거는 도교의 냄새가 나죠. 그다음에 태학. 수도에다가 만든 게 태학이에요. 유학을 가르쳤겠죠? 아까
태학 만들었던 사람 소수리망이네요. 소수리망 그죠? 소수리망 수도에다가 소수리망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다 만든 게 경당이에요. 물론 유교라는 건 알겠죠. 여기에서는 뭐를 했어? 태학과 경당에서는 유교 교육과 역사를 배웠어요. 역사를 교육했어요. 아, 글씨가 잘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쓸까 그냥 이거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역사책 영양왕 때 26대 왕이 영양왕 때 유기라는 것을 유기를 요약해서 신집 다섯 권을 편찬합니다. 뭐라고? 이문진이 신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신집이 뭐야? 역사책이라는 거야. 알겠지? 역사책은 뭐라고?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했다. 현존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썼나 보도록 하자. 나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갑골 문자를 보는 것 같고. 나름 와 눈물이 나요. 일단 다 써보려고 잘하고 있어요. 띄어쓰기를 해야 돼. 이런 건 이쁘다. 글씨가 무슨 캘리그라피 보는 것 같아. 무슨 간판에 있는 그런 글씨 같아. 와, 씨, 이건 뭐 죽이는데? 잘하고 있어요. 계속 힘줘서 계속 하다 보면 글씨가 바뀌어요. 일단은 잘 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띄어쓰기를 왜안 해? 이게 뭐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 정도는 딱딱 띄어줘야 돼. 같은 곳인데 많이 띄어주고 있죠. 지금 많이 띄어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원장님이 가장 고전했던 때가 여기였죠. 오늘 쓰면서 그죠? 요거 집어넣으려고 그지? 이건 아예 포기하고 일로 올렸지만 그지? 이게 지금 이거 맞.
되게 힘들게 쓴 건데, 얘도 그나마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글자 간 간격을, 글자 간 간격도 주고 띄어쓰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절대. 이 공간이 없어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공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 돼. 뭐,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여기가 안 되면 여기라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는 이 뒤에를 넓게 써보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응? 나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쓰세요. 자. 그죠? 띄어쓰기가 있죠? 있어요. 띄어쓰기. 여기가 띈게 보여요. 그죠? 와, 우리 플러스펜으로 안 쓰다가 쓰니까 그죠? 마구 번지죠? 마구 번져요, 이게. 그래서 쓰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화이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는 오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 좀더 떼어요. 떼어버릇해야 돼요. 좋아요. 근데 좀 글씨체가 바뀐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같은 건데 더잘 써졌는데 이게 좀더 약하니? 그죠? 맞죠? 좋아. 얘가 글씨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힘을 주는 게 조금 있는데, 이걸 좀 길게 쓰지 않아 볼래? 좀 바꿔봐요. 바꾸고, 바꾸다 보면 바뀌어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확 바뀌어요. 글씨는 조금씩 안 바뀌어요, 원래. 확 바뀌어요, 확.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지? 이렇게 이런 고딕에서 이 모음하고, 모음을 길게 쓰고, 자음을 좀 작게 자기 위치에 가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궁체가 되는 거죠. 지금 모음이 더 올라가고 이걸 약하게 쓰고 그러면 글씨가 이거에서 저걸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고딕에서. 띄어쓰기는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띄어쓰기는 잘하고 있어요. 경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